국회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여야는 두 후보자가 전문성을 지닌 적격 인사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 정반석 기자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오영주 후보자. 전문성 부족 비판을 의식한 듯 35년 외교관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 수출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전 세계 167개 재공관과 협력하여 중소벤처지업진흥공단, 코트라, 현지긴축기업 등 대한민국이 보유한 글로벌 인프라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야당은 외교 관료인 오 후보자가 민생경제 정책을 펼칠 만한 전문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초반부터 오 후보자 배우자인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력까지 문제 삼으며 나를 세웠습니다.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35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해왔습니다. 중기부와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전문성도 없습니다. 배우자인 장성명 전 비서관과 MB정부 민간인 사찰 은폐에 연루된 또 외교부 2차관으로 다자외교를 총괄했던 오 후보자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경위도 따져 물었는데 오 후보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께 실망을 드린 데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여당은 오히려 다자 교섭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부각하며 야당 공세를 차단했습니다. 특히 이제 해외 주요 국가에서 영사 대사로 활동하셨고 또 여성 최초로 유리천장을 뚫고 이제 외교부 2차관까지 하셨고요. 편견 없는 인사 정책이었다라는.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강 후보자의 보훈 분야 전문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SBS 정반석입니다.